사망자가 현재까지 37명을 넘어섰습니다. 이번 화재 왜 이렇게 피해가 컸는지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함운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재난소방학과 교수와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교수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함운구입니다. 예, 지금 처음에는 3명이었다가 8명이었다가 15명, 네네. 또 한때는 41명이었다 그러다가 이제는 다시 37명으로 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. 지금 계속해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 네네.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은 그 병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고요. 이 예. 병원이라는 공간이 아시는 것처럼 뭐 환자분들도 계시고요. 예. 또 뭐 보호자라든가 여러 인원들이,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인원들이 출입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병원 당초에서 제공한 이런 뭐 환자라든가 이런 그런 정보들보다는 좀 상이하게 피해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. 네, 지금 보니까요. 일단은 질식사가 처음에는 대다수였다라고 얘기가 하다가 이제는 네네. 또 상당한 그 피해자들이 지금 뭐 소방관들이 구조하거나 구급차로 인계한 이후에 그 병원에 도착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. 일반적인 화재의 대피 상황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 전개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네네. 어떻게 이 지금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을까요? 아, 지금 그러니까 현장 상황을 제가 뭐 정확하게 들은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보도들을 접해 보면 네. 일단은 앞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원이라는 그 특히 연세가 많으신 그런 환자분들이 많은 공간이었고요. 예.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뭐 노유자 시설이라든가 이런 그 의료 시설 같은 경우에 고령자, 특히 이제 자력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이런 재해 약자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농성 구획이라고 해서 예, 예. 사실 이제 완벽하게 이제 방화 구획을 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예, 그 부분에서 예, 일정 부분 이게 대피를 해서 대기를 해서 예. 어떤 그 유지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. 한편으로는 그 지난번 안타까운 제천 화재 사고에서 사실 이제 소방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빨리 좀 구조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 예.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그 환자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 그래서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춥고 해서 예. 고령자분들이 또 대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또 찬 어떤 이런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그럼 예.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좀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예. 하고 있습니다. 예. 네. 혼자서 이동도 힘드시고 자력 호흡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네네. 추운 날씨에 그냥 노출이 되면서 이동이 되다 보니까. 이후에 오히려 몸 상태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이 나타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네네. 화재 원인은 굉장히 궁금한데요.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1층 응급실 네네. 옆에 있는 간호사 탈의실에서 불이 났다. 뭐 혹은 2층 그러니까 1층 위에 천장에서 뭐 누전이 돼서 불이 난 것 같다. 네네.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재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일단은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뭐 좀 조사가 진행이 돼야 예.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예.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판단하기는 지금 아무래도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춥고요. 예. 그러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난방 장치라든가 예. 기존에 안 쓰던 여러 가지 전기 설비들을 오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. 물론 제 가정이지만 예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전열 기구라든가 이런 것 사용에 의해서 설비가 좀 과열돼서 혹은 이런 그 누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정기적인 원인이 예. 아마 좀 크지 않을까 예.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아 그리고 또 뭐 필로티 구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지금 예. 이 병원에도 외장재가 드라이비트였다는 그런 주장도 나왔어요. 일각에서는.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? 이런 구조, 이런 그 드라이비트 같은 가연성이 있는 소재 굉장히 큰 네네. 문제가 되나요? 지금 뭐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 이제 외부 마감재죠. 예, 예. 지금 현재 오늘 사건 같은 경우에는
일단 이제 내부에서 제대로 구획이 형성이 되지 않고 예. 연기들이 계속 그 확산되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컸던 부분이고요. 아, 그러니까 외장재는 예. 큰 역할을 안 했다. 네네네. 예. 그리고 지금 예. 말씀하신 필로티 구조라고 하는 부분은 이 갑작스럽게 그 6층까지 쭉 연기가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있던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좀 반대되는 생각이고요. 그러니까 필로티가 물론 여러 화재적인 취약성 부분이 있긴 한데요. 예예. 지금 오늘 뭐 확산이 되는 것은 저희가 원래는 모든 층마다 예. 수직적으로 구획이 되도록 돼 있어요. 아. 이제 그 부분이 강가되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고요. 예예. 예컨대 아파트에서도 예. 우리가 비상구에서 방화문이 다 층마다 예. 원래는 막혀져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예. 근데 이제 병원이라 병원이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상시 개방이 돼 있다라고 하면,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. 아. 그게 가장 큰 문제지. 뭐 필로티에 대한 문제가 어떤 그 극단적인 이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. 사실 지금 오늘 나오는 현장의 보도 중에서 방화문은 열려 있고. 당연히 또 네네네. 대피하기 위해서 열려야 될 자동문은 전기가 고장나가지고 전기가 끊어진 바람에 네네. 안 열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열려야 될 네네. 문은 안 열리고 닫혀야 될 문이 열려있고 참 이런 부분이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. 지금 또 네네. 스프링쿨러 설치가 안 돼 있다라는 문제 그리고 또 뭐 방염성 소재들이 활용이 돼야 네네.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스프링쿨러 네네. 설치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스프링쿨러는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의료시설 그런 부분에는 600스퀘어메타 이상이면 예. 설치를 하도록 지금 현행법에 되어 있고요. 예. 근데 아마 이제 해당 병원은 아마 그 기준 이전에 예. 어떤 그 먼저 건축이 되고 2008년도에 여러... 만들어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. 예. 네네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소급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요. 예예. 뭐 스프링쿨러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지금 현재 인명피해를 나오는 데 대해서 결정적으로 네. 스프링쿨러가 없어서 더 문제가 확산됐다.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인과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요. 아 그러면 방염 소재들이나 네. 이런 난연성 소재들이 그 병원에서 네. 반드시 사용돼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네. 병원에서 이런 규정들이 좀 없거나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부분이 유독가스의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네네. 생각하세요? 그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, 지금 뭐 네. 예, 그러니까 이게 그 대부분의 화재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질식사에 의한 부분이거든요. 이렇게 연기의 발생량을 현저히 줄여야 되고요. 예, 예. 그리고 효과적으로 막고 제어해야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그런 어떤 개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. 예, 예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에코프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유독가스가 다량으로 발생되는 이런 방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된 예. 그런 아마 그 물품들을 사용을 하셨을 것 같고요. 추측이지만 예, 예, 예. 그리고 그렇게 빨리 확산이 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예, 예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방염 성능이라든가 그에 준하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 좀 미비한 게 아닌가 예. 예,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2014년에 장성의 요양병원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그때 막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또 참사가 이렇게 발생을 한 거거든요. 네네. 자, 이런 병원 같은 곳에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점검해야 될 사항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. 네. 그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방화 구획이 완벽히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. 예. 사실은 불이 나서 우리가 방화 구획이라는 것은 그 공간에 불과 연기를 한정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. 예, 예. 사실 응급실에서 불이 났으면 응급실 바깥으로 연기와 불꽃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. 맞습니다. 그러면 예.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대피를 한다거나 예. 아니면 거기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. 예, 예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획만 제대로만 됐어도 예. 우리가 지금 이러한 좀 안타까운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예. 짧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연기가 현저히 적은 예. 이런 난연이라든가 불연 성능에 예.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경제적인 논리인 것 같습니다. 아.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돌아보더라도 예. 과연 뭐 영세한 이런 그 대부분의 또 일부 의료시설들에 대해서 예. 뭐
아주 가혹하리만큼 이런 비싼 어떤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 재료를 예. 사용하기 제도를 하기에는 예. 사실 뭐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, 뭐 예. 규제 완화 예. 이런 것들과 부딪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예. 이런 상황이 앞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좀 제도적으로 국가가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준다든가 예, 알겠습니다. 시스템적으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뭐 지금 그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어떤 네네. 병원에서의 여러 가지 뭐 소재적인 측면의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통틀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. 지금까지 고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함흥구 한국열린사이버대학 재난소방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